성북구 장위동엔 봉제업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봉제 장인들과 젊은 패션 디자이너가 손잡고 서울의 거리 패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 전시장 한 켠은 수십 권의 패션 잡지로 장식됐습니다. 지난 20년간 거리 패션이 어땠는지 그 문화를 주도했던 디자이너와 봉제 장인들의 생생한 인터뷰가 흘러나옵니다. 성북구가 젊은 패션 디자이너들과 장위동 봉제 상인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색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패션 메이커라고 명명한 이유가 패션을 만드는 게 두 분류의 메이커가 있다고 본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직접 만드시는 봉제 장인들. 그래서 이 두 분을 연결시켜서 어떠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문을 연 성북예술가합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장 2층에선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의 서울 거리 패션을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전시장 1층에선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남성 의류 브랜드 렌스의 신상품이 봉제 장인들의 손을 거쳐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오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아카이브를 봤으니 와서 이제 서울 기반의 패션 브랜드 렌스와 봉제 장인들이 함께해서 만들어본 이 전시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겐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들이 상주하며 관람객들에게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관람객이 직접 전시장 한켠에 비치된 재활용 천을 골라 가방과 파우치 등 제품을 주문하면 무료로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패션 저널리스트 홍서구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의 공개 방송과 음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